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요것만 시간의 박재영입니다. 오늘 3월 15일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매우 좁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했다가 1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는 좁은 박스권에서 변동성이 조금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일 미국 증시도 크게, 그러니까 금요일 미국 증시도 크게 변동성이 없었고요. 물론 이제 나스닥과 다우의 좀 혼조세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지만, 뭐 한쪽 방향으로 확 쏠리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오늘 중국 증시도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을 보이진 못하고 있고요. 내일 모레죠? 현지 시간으로 16일, 17일, 우리 시간으로는 18일. 새벽에 있을 FOMC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미세먼지가 엄청 심합니다. 저도 이제 점심을 먹고 점심을 좀 빨리 먹고 여의도로 한 바퀴 휙 돌고 들어왔는데요. 작년에 보였던 하늘이랑은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작년에 참 하늘이 깨끗해서 제가 캠핑을 다니면서 와, 정말 하늘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글쎄요,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상화 되면서 경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살아나고 뭐 마스크 벗고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지만, 반갑지 않은 것들도 함께 오는 것 같습니다. KF94 마스크 잘꼭 쓰고 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네, 공영문님께서 뭐 시장 본인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 뿔테 칭찬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테랑 뿔테를 같이 샀는데 금테는 조금 안 어울리더라고요. 금이랑은 좀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현정님께서 오늘따라 잘생겨 보이시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심이시겠죠? 네.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신 분들도 채팅창에 좀 활발하게 본인들 의견들 나눠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침에, 뭐,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조용한데요, 고요한데요. 이게 조금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늘어나야 많은 사람들이 또더 저희 방송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팅하시고 심심하시면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 보시고요.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없겠죠?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들어오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저에게 광고가 하나 올라갔어요. 예고편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이제 제가 졸탄 개그맨들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1편이 공개가 되는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제 주식 초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 보셔도 되고요. 주변에 홍보하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잡설이 좀 길었네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 김민진 차장과 함께 나눠보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3월 15일 오늘장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중조절입니다. 비중조절. 뭐 비중조절 하자 이런 얘기냐? 그거 아니고요. 외국인 수급 이야기 하려고요. 외국인이 왜 이렇게 주식을 팔까?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외국인은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외국인 누굴까요? 외국인은 외국계 기관입니다. 이제 외국 국적을 가지고 개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투자하는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외국인은 외국계 기관이에요. 그럼 기관들은 다 비중 조절을 하죠. 최근 들어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로저스 박님께서 건설주 담으신 분들 좋으실 듯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건설주 이야기도 오늘 좀 하고요. 재밌는 업종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수급부터 한번 좀 보면,
2021년 신흥국 자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미국계 자금이 계속 이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 좀 걱정스러워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미국계 자금이고요. 하늘색이 이 회색이 회색 막대가 신흥국의 자금 유입 상황인데 최근에 신흥국 경기도 살아난다라고 하면서 신흥국에 돈이 쏙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국계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죠. 이 수준이 거의 금융위기, 금융위기가 아니라 팬데믹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넘어서고 있다까지는 아니네요. 그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일단은 비중조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연기금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조절을 하는 거고 11월, 12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도 확보를 해놓는 놓으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흥국 주식의 평균 유동성이 1월 달에는 2.6%였다가 2월 달에는 3.6%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정리해서 보면 많이 오른 주식의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겁니다. 내가 포트폴리오가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덩치가 막 이만큼 커졌어요. 그러면 이건 일정 부분 덜어내서 팔아버리고 아니 뭐 줄어든 거 많이 줄어든 거 조금 보태가지고 키높이를 맞추는 거죠. 이게 포트폴리오 재 분배인데 리밸런싱인데 외국인도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국인도 뭐 펀드를 운영하는 기관이든 아니면 뭐 우리 국민연금 같은 이런 이제 국부 펀드든 뭐 일단 기관입니다. 기관들은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신흥국에선 자금이 들어와도 우리나라에선 자금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많이 오른 것 좀 팔아놓고 실탄을 좀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아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빠지면 뭐 다시 산다든지 이런 걸 위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비중 조절과 유동성 확보. 비중 조절은요. 비중 조절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하락하면 안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비중 조절이라는 것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파는 거기 때문에 또다시 떨어지면 이걸 팔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팔아가지고 주가가 박살난다? 뭐 2700포인트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들은 팔 이유가 없고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된다. 비중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중을 다시 맞춰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 특히 연기금이 파는 거에 대해서 막 뭐 청원이 올라오니 막 하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비중 조절 차원에서 파는 거는 주가가 하락하면 안 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입니다. 배터리 전쟁이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재밌는 게 지금 조지아 주지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ITC의 결정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이쪽은 뭐 사실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SK이노베이션의 로비가 들어갔겠죠. 어떤 이유가 있냐.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배터리. 그러면 이게 뭐 만약에 야 이거 잘못돼서 우리가 10년 동안 미국에 장사 못하면 공장 지을 필요 없잖아. 우리 공장 안 지을래. 이러는 거죠. 그러면 주지사 입장에서는 이게 뭐 돈이 한두 푼짜리가 아니고 몇조 원짜리고 여기 일자리가 뭐 몇천 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면 주 차원에서 굉장히 타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든한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건데 띠는 SK 위에 나는 LG가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공장이 중지가 되면 그 공장 우리가
파트너와 함께 인수할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꽉 깨물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SK의 희망은 이제 바이든이 ITC 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거부권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판결에 적고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거부권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SK가 죽고 LG 혼자만 살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독점이 됩니다. 미국은 반독점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배터리 공장은 4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파나소닉. 이건 뭐 당연히 테슬라에 납품하니까.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AESC. 이 4개가 있는데, AESC는 중국의 인비전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여긴 뭐 더 이상 투자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뭐 미중 무역 전쟁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 회사 어떻게 해가지고 어려울 거고, 파나소닉은 테슬라용 원통형 전지, 테슬라에 들어가는 원통형 전지만 생산하다 보니까 뭐 얘들 뭐 별로 별 볼 일 없는 애들이고, 그렇다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만 남는데, 아 SK 이노베이션 탈락하면 거의 LG 혼자 독과점 한다. 그럴 순 없다. 그리고 내가 만들지 않으면 미국 내 배터리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길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LG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러면 너희가 공장 지을 거 우리가 좀 더 지어서 우리가 다 납품할게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합의를 하려니 합의금이 조 단위가 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서로 이제 눈높이가 달라서 거의 끝나갑니다. ITC 판정이 났으니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확 뒤집을 명분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요 정도.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이거는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게 19일 배터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예비 결정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비 결정이 거의 끝까지 간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만약에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쐐기를 박느냐, SK 이노베이션이 뒤집기를 성공하느냐, 이게 달려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배터리 전쟁은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마지막에 웃을지, 뭐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이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판결, 그 다음에 거부권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오늘 뭐 핫하게 올라가는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과 건설인데, 조선산업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국조선해양만 선박을 10척을 수주했습니다. 8천억 규모라고 하는데, 8천억 달러였나요? 100만 불, 100만, 1000만, 억, 10억, 60억. 한 6, 7조 정도 되네요. 일단은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게 VLCC 대형 유조선, 베리 라지 크루드 캐리어. 이게 뭐 어려운 단어가 없죠. 4척을 수주했다라고 합니다. 유가가 올랐어요. 유가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생산량은 계속 타이트하게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아 이거 기름팔만 날 거예요. VLCC 4척을 수주를 했고, 초대형 LPG 운반선 3척. 아무래도 이제 환경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LPG, LNG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 이제 한파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형 LPG 운반선 1척, 그 다음에 PC선 2척, 이렇게 해서 10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한국조선업계가 23척의 선박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산업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수주산업입니다. 얘들이 실적이 암만 좋아도
수주가 뚝 끊겨버리면 얘들 주가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우리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조선산업은. 2007년도 가장 핫했던 이 굴뚝 산업들 몇 가지가 있죠. 포스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면 구경제죠. 옛날 구경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올 수 있게 만들어준 아주 고마운 산업이긴 하지만 옛날 산업입니다. 굴뚝 산업. 그때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십몇 년, 15년 전에. 이게 무슨 일이지? 얘들 실적 엄청 좋은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네. 이유는 수주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은 그렇게 안 좋을지 모르지만 수주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클락슨 성과지수가 129포인트로 9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성과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운임이 급등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 뭐 펜오션이라는 이제 막 BDI 급등하고 있고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 급등하고 있고 이런 것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임이 급등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을 늘려야죠. 물건을 나를 수 있는 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보다는 수주가 더 중요하고 이 수주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 수주가 끝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카타르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이 카타르에서 LNG선 100척을 수주 발주를 할 건데 한국에 와서 야 너희 도크 좀 비워놔라. 우리가 이제 회식할 건데 우리 회식에 100명 가는데 식당 이거 예약 좀 할게요. 이거랑 비슷한 거죠. 이제 수주는 아직 받지 못했지만 예약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수주가 더 구체적으로 몇 척을 더 하고 하면 실적으로 연결을 좀 해볼 수 있을 상황입니다. 대신증권 자료를 보면 지금 각 조선사들이 한 올해의 목표치에 한 25%는 한 것 같아요, 수주를. 그러면 속도가 그렇게 느린 건 아니죠. 지금 뭐 3월 15일이니까 두 달 반 지났는데, 3개월치를 했다라고 하니까 속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가와 천연가스가 상승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그 원자재를 나르는 배들의 수요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LH 사태. 이게 뭐 연일 신문 언론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근데 건설업에는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일단 LH 사태로 인해서 이사 부동산 대책의 차질, 2월 4일에 발표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공공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2월 4일 이후에 건설업종들이 주가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지게 된 거죠. 아니 공공 그 LH 같은데 신뢰도가 떨어져서 이제 땅을 맡겨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데를 믿고 어떻게 개발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법안도 지금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공주도 개발이 동력을 잃고 다시 민간주도로 갈 거다. 지금 시장에서는 변창흠 장관이 사퇴할 거다 이런 설들이 돌고 있습니다. 변창흠 장관이 처음에 물망이 올랐을 때 아니면 뭐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됐을 때 건설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왜? 아, 이 사람은 공급을 많이 늘릴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공급 방안을 보니까 공급 증가 방안을 보니까 민간주도로 안 한다네 라고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제는 또 변창흠 장관이 사퇴한다니까 뭐 이제 민간주도로 바뀐다 라고 하면서 오르고 있는데 사실 뭐 큰 이유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7월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연기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럼 이게 잘 안 되면 민간주도로 다시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엊그저께였죠? 대우건설의 매각 이게 뭐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우리 사실무근이다 라고 산업은행에서 밝히긴 했지만 이게 뭐 언젠가는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반기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뭐 오늘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은 뭐 급등을 했습니다. 뭐 대우건설은 사실 아파트
이쪽 시공이나 이런 분야 순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고 싶은 중소형사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변동성이 좀 심하지만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업의 상승은 아마 LH 사태로 인해서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정부가 한번 정한 방향을 쉽게 바꾸는 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너무 밀고 가시는 거는 좀 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설업의 오늘 상승 이유까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민진 차장과 시장 정리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전략 들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